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에 가장 확실한 길. 대망 열림의 특강은 다릅니다. 현장 강의 100% 신규 촬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의 검증된 오정화, 김희영 교수팀, 많은 합격생이 추천하는 명품 강의, 간호사 국가고시, 간호직 공무원, 합격은 역시 대박 열림고시 학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정신 배우셨죠, 학교에서? 네. 재밌었죠? 아니요. 재미없었어요? 어떡하지? 저는 그 학교 다녔을 때 정신 쪽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실습을 돌 때 정신과 환자랑 말이 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정신과 왔지? 나랑 말이 비슷한데? 예, 그러고 보면 차트를 보면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너는 정신과 가면 절대로 안 돼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정신과 가는 순간 정신과 환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신 분 꽤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배님도 정신과 가셔서 지금 환자복을 입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의사도 정신과 의사 하다가 환자로 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낫지 않는 거 아시죠? 왜? 정답을 알거든요. 그래서 의사랑 면담을 할 때 정답을 얘기해요.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낫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정신과를 선택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다고 하지만 정신과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국시를 쭉 관장하면서 정신 간호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죠? 그럼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정신 간호학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는 제 1호다. 내가 머리 없기로 유명한 1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쉬워요. 그리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감만 잡고, 아, 이런 거 같아. 라고 답을 쓰시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감으로 잡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론 부분도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런 거는 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요런 것 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데, 자, 맨 처음에 보시면 인간의 이해, 말 그대로 방어기제이에요. 방어기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방어기제 한 두 개 정도 나오고,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자아, 이드,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관련된 게 한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그래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사람이랑 얘기할 때 무슨 대화를 할까, 그리고 이 사람이랑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질까, 이러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의사소통하는 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정신간호 모델이라고 해서, 이건 모형이에요. 거기에서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막 강요를 했다가 이제는 조금씩 제가 이제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혹시 틀려버리세요 라고 해서 혹시 나올 것만 딱딱 구구단위 해두시 이렇게만 해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틀려버립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이게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정신간호는 지역사회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간호를 해야 돼. 특히 정신은. 예. 그래서 정신간호 쪽에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얘보다는 항상 하나씩 더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조현병이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위가 조현병이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 6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 기분장애.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도 많이 느낄걸요? 그래서 이제 우울장애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보면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한 5문제 꼭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장애가 4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5문제 나오기도 하고, 불안장애 중에서도 공황장애. 한때는 연예인들의 무슨 직업병이라고 하는 정도로 했던 그 공황장애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형 장애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스트레스 받으면 갑자기 배가 아파. 스트레스 받으면 또 갑자기 눈이 안 보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이세요. 이북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갑자기 시험 보는 도중에 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시험지 잘못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빈 시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정말이요? 딱 보니까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닌데요? 백진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긴장을 풀으세요, 풀으세요 라고 했는데 끝끝내 안 보였어요. 그래서 결국 시험을 못 봤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신체형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 간호 쪽을 포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 자, 이제 인격장애예요. 그래서 인격장애는 이것도 은근히 여러분이랑 좀 맞아요. 이거 나랑 성격이 비슷한데? 뭐 이런 것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인격장애 할 때는 이거 좀 재밌어요. 이쪽 부분은. 그래서 보면은, 나도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강박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 또 한 두 문제 정도 나온다. 자, 정신성장애는 요거 할 때 조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바바리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착 헐치면서 막 페니스가 다 나오고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요게 잘 안 나오긴 해요. 그래서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어떤 데 0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한 문제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요게 좀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질 관련 장애. 왜냐하면 그 약 이름이 나오거든요. 약 이름이 나와서 이게 뭐 환각제, 그래서 환각제 이름을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셔서 이것도 저는 그냥 우리 좀 틀려버리자라는 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식사장애, 이거는 이제 식사장애는 막 그 개걸스럽게 밥 먹는 사람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 얘기를 할 건데 모두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면장애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잠자는데 이 사람 걸어다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이것도 한 문제 나오거나 아니면 거의 안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아동정신장애는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ADHD 얘기하면서 그 문제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이 의외로 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전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소년보다는 아동 쪽을 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인지 반응과 기술적 장애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가 있고, 그다음에 혹시 선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치매, 그다음에 선망. 자, 치매는 뭔지 아실 거고 선망은 그런 거예요. 노인분들이 수술을 받잖아요. 그럼 뇌에 혈액순환이 줄어들잖아. 이걸로 인해서 이제 남이 안 보이는 것만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웬 귀신이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여기가 병원인데 우리 집인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그래서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걸리는 게 선망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시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어렵게 보이지만 나름대로 좀 재밌는 게 정신 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문제 풀다가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꼭 재밌는 얘기만 기억을 하더라고요.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이거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박스가 있고 이 박스는 그동안의 3개년의 기출문제를 좀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하시면 되고, 유인물에는 그거와 관련된 이론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론 보면 좀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하여튼 제가 보긴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보시면 이제 유인물부터 봐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 그래서 에릭슨, 정신사회적. 그죠? 요거는 다 아실걸요? 이건 아동간호학에서도 제가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0세서 1세는 신뢰감대 불신감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번 두 번째 칸에 보시면 1세에서 3세 초기아동기 자율성대 수치심, 이건 같이 짝을 줘서 외우셔야 돼. 후기아동기는 주도성대 죄책감. 그래서 이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제목만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학령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면성대 열등감. 그 다음에 청소년기, 얘는 이제 정체감대, 그러니까 정체감을 이루면 괜찮은데 그걸 못 이루면 역할 혼돈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초기성기, 친밀감대 고립감. 자, 중년기, 생산성대 자기침체. 노년기면 통합성대 절망감. 그래서 이거는 대놓고 그냥 물어봅니다. 대놓고. 그래서 보시면 후기 아동기 때 뭐 하여야 할 발달 과제는 뭐냐. 그럼 후기 아동기는 뭐예요? 주도성대, 이걸 못하면 죄책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설립안. 설립안이 의사인데요. 그때 같이 간호했던 간호사가 있어요. 둘이 되게 짝짝꿍이었나 봐. 그래서 그 간호사 이름이 페플라우예요. 페플라우. 들어보셨을 거야. 이 페플라우고 이 설리반하고 둘이 같이 연구를 한 거예요. 같이 연구를 해서 대인관계 쪽에 관해서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설리반은 이 대인관계 이론을 했고, 페플라우의 아까 요거 있잖아요. 치료적 인간관계요. 요거를 제시한 게 페플라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연구를 해서 한 사람은 요걸 만들었고 한 사람은 요걸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병원에 가셔서 의사 하나를 좀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 그래서 연구하는 의사. 그래서 둘이 같이 연구해서 너는 의사 쪽에 나는 간호 쪽에 이론을 하나 내는 의사. 이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게 있고요. 자, 여기 설리반의 대인관계 이론을 보면은 근데 시험 문제는 페플라고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설리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리반은 그냥 대인관계 이렇게만 외우신 것도 괜찮아. 그래서 보시면 거기 순서가 뭐 영아기는 수유를 통한 어머니와의 첫 인간관계 형성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도 굳이 보지 마세요. 별로 안 나와서 그냥 설리반 하면 대인관계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 이따가 페플라우는 외우셔야 돼. 자, 프로이드 하면은 정신 성적. 그러니까 이 중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사람이 프로이드죠. 당연히 프로이드가 정신 성적으로 이걸 단계를 나눴는데 자, 에너지죠. 말 그대로 성적인 에너지가 맨 처음에는 구강기에 있어. 자, 구강기에 있는데 자, 맨 처음에는 서킹이 있다면서요. 서킹. 이건 그냥 재미삼아 들으세요. 맨 처음엔 빠는 거의 쾌감을 느낀대요. 그 다음에는 요게 좀 있다가는 깨무는 거의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빨다가 그 다음에 확 깨물어. 근데 엄마가 얘 뭐야?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 딱 때리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걔가 이제 거기서 아이고, 이거 함부로 깨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또 있고 어떤 아이는 더 열심히 깨무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고착이 되면 구강기적인 성격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강기적인 성격은 뭔데? 수전노죠. 수전노. 돈 안 쓰는 사람. 그냥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러분들은 구강기. 그 다음이 항문기. 항문기는 싸 제끼는 데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항문기도 솔직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맨 처음에는 싸 제끼는 데 쾌감을 뒀다가 그 다음에는 보유하는 데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대변을 아예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서 근무할 때 한 아이가 왔는데 18개월짜리가 왔는데 배가 굉장히 뚱뚱한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뚱뚱하지? 그래서 봤더니 엑스레이 찍었는데 배 안에 온통 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마는 이제 그 보모한테 아기를 맡기고 출근하고 보모는 좀 이따가 저녁 때 엄마가 오면 아기 주고 근데 서로 간에 대화가 없어서 애가 똥을 놓는지 안 놓는지 대화를 안 했던 거예요. 엄마는 당연히 낮에 똥 놓겠구나라고 신경을 안 썼고 또 부모는 얘가 오늘 하루 종일 똥 안 싸네 그럼 새벽에 쌌나 보다라고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얘가 계속해서 그래서 그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에네마 하는 거 아시죠? 에네마. 근데 관장하는 거는 제가 봤는데 관장 팁이 안 들어가 항문으로 얼마나 단단하네. 그래서 도대체 왜 안 들어가? 항문을 딱 봤더니 까만색이 있는 거야. 관략근 안에 까만색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변인 거죠. 근데 이렇게 두드리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히 굳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스푼 에네마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거를 셀라인을 붓고 얘가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 스푼을 파내. 티스푼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30분을 파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이리 오세요. 엄마가 파세요. 그리고 엄마가 거꾸로 해놓고 막 파더니 좀 이따가 대변이 쏟아져 나오는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구강기 쪽이야. 그러니까 보유하는데 쾌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하여튼 구강기가 아니라 항문기. 자, 그럼 이제 남근기요. 이것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던데 남근기 하면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남자애들이 많이 느끼는 건데 이제 아빠랑 목욕탕에 갔는데 아빠 페니스가 너무 커. 내 거 되게 작아. 그럼 거기서 이제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겠죠. 아빠 거는 왜 이렇게 커? 라고 했더니 아빠가 너 잘 때 아빠가 좀 잘랐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왼수가 되는 거지, 아빠가. 그렇죠? 그리고 왼수가 되고 또 하나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빠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그럼 아빠의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이런 점이 있구나.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나는 아빠랑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요. 그래서 특히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게 남근기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느끼는 게 일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 때문에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가 일어나는 게 남근기. 이거는 시험 이제 자주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가 성적인 에너지가 없어지는 게 잠복기야. 그래서 잠복기 때는 말 그대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세 이후부터는 성기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기기에 온갖 에너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외우셔야 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기기.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시고 나이까지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나이도 대강 감으로 좀 잡으세요. 어릴 때 1.5세, 그 다음에 3세,
6세, 그 다음에 7세에서 12세면 초등학교입니다. 이때가 잠복기. 그 다음에 12세가 넘어가면 중학교부터는 성기기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을 좀 잡으시면 돼요. 피아제, 콜베르그, 말러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자라는 주의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 발달 이론 끝났고 방어기제 들어갈까 합니다. 자, 방어기제는 그게 있어요. 그 잠깐만 보시면 그치, 요거 그리자. 일단 그리자. 저 순서를 좀 바꿀 건데 일단 여기서 그릴게요. 자, 요게 이렇게 빙산같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자, 여기가 초자, 여기가 이제 이드.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위가 의식이에요. 그리고 얘가 전의식이야. 이게 좀 두꺼워서 이게 전의식. 그러니까 전의식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깊게 생각을 하면, 물론 우리 같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지만 조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생각하면 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 무의식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당연히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하여튼 무의식,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요 자아는, 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이야.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잘 신경 쓰고, 아, 이렇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라고 현실을 좀 인지하는 게 자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드는, 그냥 철이 없는 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철이 없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자아는 반대로 억누르는 거야. 억누르는 거. 결국 내 몸속에는 초자하고 이드가 있는데, 초자는 자꾸 억누르라고 하고 이드는 자꾸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떤 데 보니까 악마하고 천사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싸움하는 거 그거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아는 되게 불안해요. 이거 어떡하지? 해야 돼? 말아야 돼? 불안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불안의 통로가 뭐냐면 이거예요. 방어기제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국시가 별로 안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불안할 겁니다. 그럴 때 많은 방어기제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어기제가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볼게요. 방어기제 종류에 좀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게 아까 그랬잖아. 한 세 문제,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것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좀 외우도록 하시는데, 일단 박스를 잠깐 보시면, 이건 외우지 마시고, 자기애적 방어. 그래서 합리화, 부정, 분리, 투사. 이 중에 투사가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리고 미성숙한 방어, 이제 행동화, 동일시 등등등 있습니다.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일단 보라는 거죠. 그리고 미성숙 방어에서는 그렇지. 나중에 보긴 할 건데 일단 바로 들어가자. 바로. 자, 부정 들어갈게요. 자, 부정은 자, 의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생각, 감정, 소망, 욕구를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의 대표적인 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저녁 때 꽃을 사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내가 오전에 했던 거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대표적인 예가 꽃을 사갖고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부싸움 이후에 남편이 꽃을 사갖고 들어와. 그럼 이거는 오전에 했던 행동을 내가 부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사는 남 탓하는 거죠. 남 탓.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엄마한테 깨워줘, 엄마 나 내일 시험이야. 근데 엄마 안 깨워줘서 엄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전부 투사라고 보시면 돼. 남 탓하는 겁니다. 자, 퇴행은 뭐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실컷 싸고 남자친구 헤어지재. 그러면 집에 오자마자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웁니다. 입을 속이 뭐예요? 엄마의 자궁 속인 건 아시죠? 그래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애기 때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걸 퇴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승하는 뭐겠어요? 뭐 거기 보시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활동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 이걸 승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시험에 안 나와서. 자, 일곱 번째는 제가 거기다 안 써놨습니다. 제목을 여러분이 알 것 같아서. 소망이나 충동이 즉시 만족되지 않고 연기됨으로써 생기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기술. 이게 뭐냐면 행동화예요. 행동화. 행동화가 뭔데? 어린아이들 아이스크림 사달라는데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는 애들이 있죠. 뒤집어지고 막 울고 울어 지키는 애들. 그런 걸 행동화, 액팅아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요게 정신과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정신과 환자들이 불안하면 그냥 옆에 있는 걸 때려 부시기도 합니다. 이런 걸 행동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퀴즈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가벼운 마음으로 퀴즈를 풀어갈 겁니다.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이 진단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는 거, 그러니까 병원 쇼핑 현상이 일어나는 거 뭘까요? 그렇지, 이게 부정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시험 점수가 나쁜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점수가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네 교수가 이상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이라고 추절되는 거 뭘까요? 투사. 자, 세 번째입니다. 소변 가리기 훈련이 다 끝난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럼 다시 바지에게 오줌을 싸는 거. 이게 퇴행. 자, 네 번째입니다. 중년기 여성이 그가 갈망하는 사람을 방향을 바꾸어서 애완동물을 즐겁게 해주는 현상. 이게 승아예요. 승아. 이제. 자, 다섯 번째입니다. 정신과 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들의 모습. 네, 행동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하나만 꼽으면 뭐만 외울까요? 라고 하면 투사. 투사는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다면 부정. 그래서 투사나 부정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8번, 9번, 이거 두 개 묶어두세요. 이게 조금 구분을 좀 해야 되거든요. 억압이 있고 억제가 있습니다. 자, 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억압은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 자동적인 방어기제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억제는 의식적이야. 의식적. 그러니까 내가 의식,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억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껌껌한 밤에 지금 길을 혼자 가고 있는데 공동묘지를 건너가야 돼. 그럼 여러분 뭐 해요?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이건 아니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서 혼자 막 떠들기도 합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억제가 되는 거죠. 억제. 자, 그런데 억압은 무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억압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아예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이 터져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가서 딱 깨놨는데, 내가 왜 병원에 있지? 나한테 무슨 사건, 내가? 나 그런 거 없었는데?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의식적인 게 아니라 무의식적인 거예요. 이걸 우리 억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하고 억제는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근데 이걸 또 거꾸로 외우면 인생 망가지는 거 아시지? 그렇지? 어떻게 할까? 의식하면 억제입니다. 억압은 무의식이고,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합리화입니다. 자, 합리화는 개인이 사회적으로 용납되고 그럴싸하게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유나 설명으로 행동이나 감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 이게 합리화. 그러니까 합리화하면 이런 거 있죠. 실포도 얘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여우가 지나가다 포도가 있어. 포도 먹고 싶은데 공중 뛰어도 포도를 못 잡아 먹어. 그럼 뭐라 그래? 아, 저거 분명히 심포도일 거야. 이래서 가는 거죠. 이걸 합리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합리화, 여러분도 많이 일어나던데 합리화 어떻게 일어나요? 응? 남자친구가 날 찼어. 그러면 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찰라 그랬는데 쟤는 별별일 없어. 난 평상시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걸 우리 합리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주지화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 정서나 감정을 지적 영역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야. 그렇죠? 정서적 불편을 제거하려는 기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러면 울굴불굴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내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돼. 이러면서 장례식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주지화이라는 거야. 주지화. 조금 힘드실 겁니다. 대리형성. 자, 대리형성은 자,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원래 대상과 비슷하고 동시에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다른 대상으로 만족하는 방법이 되니까 대리 형성이야. 말 그대로 대리될 만한 물건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아서 이 중에서 억압, 억제는 좀 신경 쓰시라라고 표현했고요. 자, 퀴즈 들어갈게요.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지나면서 무서운 생각이 떠오를 때 그런 생각 하지 않으려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 억제. 자, B학점의 시험 결과를 바꿔서, 이것도 우리 얘기 하나 봐. 자, B학점을 받는 것이 A학점을 받고 일찍 죽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현상. 합리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당해서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참으면서 침착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장례 절차를 따르는 것.
이게 예, 주지화 또는 지식화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죄책감이나 수치심 또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 이게 억압. 이게 억압. 그 다음에 어머니를 잃은 여자아이가 이모를 대신 따르는 것. 그리고 예, 꽁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 대리형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억하실 게 억압과 억제를 좀 기억을 해 주시는데, 억압과 억제. 자, 그 다음에 해리는 그렇게 나오진 않아서, 그냥 해리는 말 그대로 그냥 거기 보시면 갈등과 관련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서 개인을 보호하는 기제. 몽유병이 해리 쪽에, 해리. 몽유병.